김국민 라디오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4+4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죠. 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 확보에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민생이라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 간사들로 이루어진 4+4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예.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협의체에서 의무복지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한 내년 예산안을 조정 협의하자면서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정부 여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복지는 국민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어서 당 정책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실체가 확인 안 되는 창조경제 예산만 1조 2천억 늘었다. 예산 과다 편성 사업이 25조, 유사 중복 사업이 1,700억, 불효 불급한 신규 사업이 5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 정부 사업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서 최저 5조 원 이상 삭감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5조 원이라면 상당한 액수인데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런 제안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완강한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이참에 아예 복지 제도를 다시 손보자, 즉 일정 부분 없던 일로 되돌리자는 식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오늘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여야가 표만 의식해서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을 했다면서 공수표를 남발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등을 정상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더불어서 법인세 정상화 등을 논의하자 뭐 이런 주장인 반면에 새누리당 일각에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간극이 더 커진 내용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이군현 의원은 이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운운하며 법인세에 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세금 문제를 진영 논리나 이념 대결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지금 세금 문제를 논의한다면 기업이 더 위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삼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상황을 한 번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새정치연합 당권 경쟁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오늘도 당권 대권 분리 언급하고 나섰는데 네. 문재인 의원 겨냥한 거죠. 네,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당권과 대권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면서 이 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협상과 양보를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문재인 의원을 두고 한 얘기고요. 문재인 의원은 어차피 대권을 향해서 뛰어야 하는데 당권을 잡으면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뜻이죠. 박 의원은 또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대권 후보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현재 우리 대권 후보들은 뚜렷하게 대권 후보로서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대권 후보끼리 경쟁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국민의 인정을 받고 당원의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사례를 기억할 수 있다. 안 대표도 가장 높은 차기 대권 후보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약 4개월의 대표를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대권 후보는 역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정책 개발을 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문재인 의원을 안철수 의원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튼 박지원 의원이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의지를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그런 인상은 분명하게 다들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박지원 의원은 이 전당대회 방식에 대해서요. 현재 채택하고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방식을 선호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박 의원은 특별하게 어떤 제도를 바라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지금 현재는 분리선거인데 일부에서는 자꾸 규정을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북전단, 이른바 대북비라 살포 문제가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에 관한 그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 대북비라 문제는요. 이 단순히 남북의 정치적인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파주 같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실제로 총탄이 날아들기도 했죠. 이런 배경에서 이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인 백재현 의원하고 윤후덕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오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이 윤후덕 의원은 지역구가 파주입니다. 예. 이 발의된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정부가 계속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아예 법적 근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거죠. 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현행법에 의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해진 반출 반입 및 교역 물품 목록에다가 대북 전단을 포함시킨 겁니다. 예. 이 통화, 보조기업 매체, 광고 선전문, 인쇄물 등을 포함시킨다. 풍선기구 등의 이동 수송 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 같은 문구를 추가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제 승인을 해야 이것도 이제 대북전단을 그렇죠.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통일부가 이 권한을 갖는다고 하면은 예. 어지간한 행위는 승인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항소 의견을 국회에서 밝혔더군요. 네. 김현웅 법무차관 오늘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이죠.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조금 떠밀리듯 밝힌 감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밝혔다고 봐야 되겠고요. 김 차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문 정책질의에 출석을 해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1심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의에 이 선장에 대해선 다른 선원에게 명령했다고 하고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면서 재판 판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김 차관은 항소 여부를 의원들이 다시 확인하자 그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판결문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추측건데 이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또 한번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국회에서 세금 전쟁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소위가 가동되는 거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심사기한 처리의 복병인 세법 논의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사실 굉장히 지난하고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세법 심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여론의 검증 절차도 밟기 어려운 게 워낙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기자들도 이거 취재 애를 좀 많이 먹거든요. 예. 예. 아무튼 그렇고요. 국회 선진화법 적용 첫 해인 올해는 예산안 법정 심사기일 전날인 12월 1일에는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부수법안이 일괄적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심사기일이 어느 때보다 빠듯합니다. 따라서 논의가 예전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각 상임위별로
일단 심사를 시작한 예산안과 달리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법은 이제야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갈 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그렇군요. 예. 게다가 야당발로 터져나온 이 증세 및 법인세 정상화 논쟁, 이 정기국회 주요 화두로 자리를 잡았죠. 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기재위 세법소위가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일단 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 상속 공제 완화 등 가계 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관련 세법 그리고 담뱃세 이걸 추가 항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예.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법인세 증세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초반부터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 그렇군요. 쉽지 않을 점만이에요. 예, 예.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이 배당소득이 돌아가는 계층이 사실상 부유층이 한정이 되고 또 가업 상속 역시 범위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면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 새누리당 소속인 정의수 기재위원장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 사견을 전제로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담뱃세 인상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꾸자 이거죠. 예. 이런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막상 새누리당 지도부가 부정적이라서 성사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예산 심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는 기재위 세법 심사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핵심 쟁점을 둘러싼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여야 4당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뭐 다 전해드리긴 그렇고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 정치개혁 정당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이름이 재밌습니다.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입니다. 예. 예,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특히 국회 선진화법 문제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토론 중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 선진화법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심상정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이제 와서 다수당 마음대로 안 된다고 바꾸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이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법부에 결정해달라고 하는 발상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다. 자제를 당부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큰 비딛기 벌레.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 비딛기 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호수나 저수지에서만 나타나던 큰 비딛기 벌레는 4대강 공사 이후 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 강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의 유속이 느리면 창궐하는 큰 비딛기 벌레. 결국 4대강 사업 탓 아니냐는 이야기로 귀결. 하지만 정부는 부인, 회피로 일관. 환경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큰 비딛기 벌레는 독성이 없고 자연 상태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중 생태계가 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청정수역에서도 발견됐다는 기존 연구자료 등을 들며 반박합니다. TV조선 이때 정부의 흑기사로 등장. TV조선 보도. 수자원공사는 창녕보를 건설하기 전인 2010년에도 낙동강에서 큰 비딛기벌레가 많이 발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그 다량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학자들도 큰 비딛기벌레가 수질 악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4대강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지천에도 이게 살았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데 왜 이러시나?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조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공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뭐 앞으로 조사 계획은 지금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4대강 곳곳에서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환경에 해롭지 않은 수중생물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JTBC 보도 등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뒤에 정부가 큰빛 이끼벌레를 수거해서 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K가 대책을 묻자 조사단을 구성했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관계 전문가 뭐 회의라는 이런 것은 저희가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관계 전문가 회의를 하고 있나요? 예. 여기에 뭐 누가 참여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누가 참여하는지 관계 전문가 회의에. 아, 그건 저희가 일단은 관계 전문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태양 동물에 대한 관계 전문가에 대한 지금 현재 여러 분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어떤 분이 참여해야 될지는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단이 구성됐다고 하고는 조사단원은 누가 될지 지켜보자니 조사단원 없이 껍데기만 있다는 말? 한편 어제 KBS 보도 지난 여름 4대강 곳곳에 창궐하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물 속에 아모니아성 질소가 그 정도의 그 농도를 보인다 하면은 물고기가 사실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정치 수역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대량으로 번식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은 큰빛 이끼벌레가 초속 0.2m 이상의 유속에서 사멸한다며 대량 번식을 막기 위해 강해 유속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중자유무역협정협상에서 자동차가 양국 모두의 양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FTA 대상에서 빠지면서 자동차는 지금과 같은 구조로 수출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가 FTA에 포함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글로벌 완성차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장기적으로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BMW, 도요타 등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수입차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로 이들 중국산 수입차들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불과한 한중 FTA였다며 질타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몇 개 품목 또는 뭐 상당수의 품목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관세율이 내려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동차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자동차는 아예 이 협정에서 제외됐다고 이제 좀 뒤늦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서 자동차가 왜 제외됐느냐? 지금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미 중국에 가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예. 미국 알라바마 주에 이미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고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유럽 중국에서 생산된 유럽 차가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한국에 보다 싼 값에 대거 밀려 들어올 것을 염려한 자동차 협회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가 제외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령 정말로 자유무역 협정이 순수하게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서 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하는 그런 것만을 의도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이번 협정에도 자동차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뺐지 않습니까? 즉 몇 개 품목에 따라 가지고는 이 협정으로 인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중국 측 자료를 보면 이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국과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중국 측 자료를 보면 경쟁력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거나 즉 중국이 급속하게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따라잡고 있거나 또는 그 기간에 경쟁력이 뒤바뀐 즉 2003년에는 앞서 있던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2012년 자료에는 중국 산업의 경쟁력에 뒤처지는 즉 이러한 중국의 경쟁력 추월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이 체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 오히려 이 협정으로 인한 어떤 그 중국의 제품이 대거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그럴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얼마나 해당 업계와 또 깊이 있게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살인죄 무죄 선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오늘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현재 판결과 관련한 항소 상태지만 이게 사형으로 바뀔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형이 더 줄게 될까봐 걱정스럽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정부가 이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청계진 회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 그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 때문이고 청계진 회원 대표나 유병원 일가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래도 네.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처벌 수위가 약해도 너무 약하죠. 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판사가 아니라 이거 변호사들이지 대한민국 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가 억울하죠. 저희로서는. 법원에서도 이 판사가 이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네, 국회에서 합의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선장의 경우에는요, 현재 이제 워낙 고령이고 69이고 사실상 36년형을 네. 받았으니까 무기징역이 네. 사실상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나 나이가 많이 뭐 고령이라고 해서 뭐 40년형, 50년형 때리는 것보다 제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살인을 갖다가 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차 넣든지 그래야 자기가 마음이 놓이는 거지. 뭐 실형 뭐 50년, 100년 때리면 뭐하냐 이겁니다.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는데. 304명은 억울하게 죽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검찰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의 요청도 있었는데요. 검찰의 입장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뭐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304명의 세월호 탑승객이 사망했는데 뭐 그 누구도 그에 대한 마땅한 재가를 받지 못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 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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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안은필 기자의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직원들을 선거 캠프에 동원을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의정부 경민대학교 교직원 합격자 일부가 지난 총선 때 홍 의원 선거 캠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임용 취소를 우려한 합격자들은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는데요. 경민대는 홍우준 전 의원이 설립한 학교로 그의 장남인 홍문종 의원은 당시 경민대 총장이었습니다.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A씨는 지난 총선 직전 채용시험에 합격해 총선이 끝난 뒤에 계약직으로 임용이 됐는데요. A씨는 시험에 합격한 뒤 선거 캠프 관계자가 캠프에 나와줄 수 있겠냐고 했고 입사 대기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매일 나가지는 않았지만 개소식 같은 행사 때 주로 나가서 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 A씨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었으면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화한 남성이
나중에 경민대 출근 날짜를 알려줘 그 사람 역시 교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합격자 B씨의 가족도 3월부터 선거 때까지 부려먹고도 돈 한 푼 쥐지 않았다며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합격생 몇 명도 선거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게는 별도의 대가도 지불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이 합격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채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홍 의원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문정 의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경민대 측도 홍 의원이 교직원들은 선거 캠프에 얼씬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종류의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이 왜 유독 홍 의원과 관련돼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이라며 홍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올해 초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노예노동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박물관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꼬집은 말입니다. 한편 홍 의원이 경민대 합격 예비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인데요. 하지만 공소시효인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논란에 이어서 전직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YTN은 오늘 전직 검찰총장이 경기도 포천의 유명 골프장 안내데스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전 검찰총장 A씨는 지난 6월 밤 10시쯤 여직원들만 사는 골프장 기숙사 방을 찾아왔고 샤워 중이던 여직원을 불러내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직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A씨의 성추행을 모면하기 위해 저는 아빠한테만 뽀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너희 아빠가 나보다 더 대단하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A씨는 너는 내 아내보다 100배는 예쁘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애인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는 방을 나가면서 여직원의 손에 뜻모를 5만 원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사건 직후에 사표를 냈고요. 1년 넘게 소가리만 해오다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겁니다. 한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전 검찰총장 A씨는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라는 것을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중인 가운데 한 복지부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5년에도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사회적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물론 정부가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셌는데요.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뜯겠다는 건 잔인을 넘어 악랄한 정책이라며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이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내로나 연산군도 못했던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걸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언급을 일단 한 것이죠. 예. 예. 보건복지부 해명자를 보니까는 싱글세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반발이 거세게 일자 황급하게 내놓은 해명자료로 보이는데요. 예. 보건복지부는 고위 관계자의 싱글세 발언이 거센 반발을 초래하자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라면서 파문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요컨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지 그것을 도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해명입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발언이 알려진 뒤 SNS에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대통령부터 싱글세를 매기라 라는 등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확대되자 크게 당혹한 분위기입니다. 예, 말을 하는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거였는데 네. 또 지금 이제 해명을 들어보니까는 그 이제 싱글세의 발언이 와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예. 예.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라는 예, 정도로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 최대 유선 방송 업체인 CNM의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고공 시위에 들어갔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 케이블 방송 업체 CNM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강모 씨와 임모 씨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 20m 높이의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들은 광고판 위에서 비정규직 109명 대량 해고 MBK와 CNM이 책임져라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CNM의 대주주인 되어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강 씨는 고향 일산 지역을 담당하던 외주 업체에서 일하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였고요. 이 씨는 용산 지역을 담당하는 외주 업체 소속으로 본인은 해고되지 않았지만 해고된 동료들과 함께 농성에 참여해왔습니다. 희망연대 노조 케이블 비정규직 지부는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CNM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최근에는 골드만삭스를 내세워 CNM 매각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이 과정에 CNM 협력업체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하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고된 CNM 비정규직 인원은 모두 109명인데요. 예. 이들은 모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달부터 시행이 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명 가운데 2명이 폐지나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군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80%가 찬성을 했고요. 통신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81.6%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조사로 실시됐고요. 신뢰 구간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예, 3명 가운데 2명은 폐지나 보완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10월 한 달 새 6조 9천억 원이나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47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9,373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 종전 최대치는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작년 6월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기존 기록보다 무려 2조 원이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가계대출의 증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한 데다가 전세가 폭등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6조 396억 원이 늘어서 역시 이 집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예. 종전의 월간 최대 증가치는 부동산 취득세의 한시적 인하 혜택 종료를 앞둔 2012년 12월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도 한 달 사이에 9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이는 8월 달 증가세가 0원, 9월 달에 2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가계가 악화되면서 담보를 잡지 않는 대신에 금리가 대단히 높은 마이너스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10월 기업의 원화 대출도 7조 2천억 원으로 전달인 3조 5천억 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이제 삼성이 넥센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한국시리즈 결과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는 삼성의 우승을 기다린다 이런 풍문이 돌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삼성이 어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넥센을 11대1로 이겨서 4승 2패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예. 4년 연속 우승인데요. 그런데 삼성 팬들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삼성의 우승을 기다렸다 이런 풍문이 돌아서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그 까닭에 대해 삼성이 우승하면 축하 광고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때문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론계의 광고 시장이 어려움이 이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왕이면 광고 단가가 높은 삼성전자의 광고를 받는 게 좋다. 그러니 삼성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왔다는 주장입니다. 예. 실제로 삼성의 한국 시리즈 우승 다음 날인 오늘자 종합일간지 광고를 보면 경향신문 32면, 한국일보 32면, 한겨레 32면, 세계일보 32면, 동아일보 36면, 조선일보 36면, 매일경제 40면, 서울경제 40면에 삼성전자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풍문이 현실이 되는 장면이다. 신문사 광고국에서 어젯밤 삼성의 우승에 환호했을 장면이 그려진다 라면서 삼성전자의 전면 광고를 받은 신문사는 내년에도 삼성의 프로야구 5연패를 고대할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야후재팬이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 관련 유전자를 분석해서 알려주겠다는 취지인데 이 정보를 광고에 사용하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후재팬이 타액을 채취해 폐암 등의 질병과 관련 있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야후재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타액에 포함된 유전자에서 폐암이나 뇌졸중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과 쥐량의 정도 또 살찌기 쉬운 체질 등 총 290여 가지 항목을 조사합니다. 예. 요금은 49,800엔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만 원 정도이고요. 또 별도 요금을 지불하면 의사와 영양사에 조언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전자 정보를 야후재팬이 광고에도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후재팬은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통해 모은 유전자 정보를 광고에 사용하는 방안을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포함시켰습니다. 미래의 의약품 등 개인용 광고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물론 개인정보 보호방침 규약을 개정해서 이용자의 동의가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지만 궁극의 개인정보라고 불리는 유전자 정보에 대해 신중한 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 전부터 유전자 검사에 힘써온 제네시스 헬스케어의 사토바란 이리 대표이사는 이 업계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IT 기업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 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42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선장 등 살인죄 미적용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네. 어제 초미의 관심사였자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재판 판결이기 때문에요. 우선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선장의 퇴선 명령이 있었다. 그리고 해경에도 구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예. 퇴선 명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는 선원들 사이에도 승무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런데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선원들의 증언을 좀 높게 평가를 한 거죠. 인용을 한 거죠. 그리고 선장이 검찰에서는 뭐 퇴선 명령 부분에 대해서 말을 흐리면서 자기가 그런 걸 미처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뭐 자포자기 상태였고 뭐 너무나 큰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그냥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 예. 자기는 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그 진술에만 의존해서 공판을 할 경우에는 진술 번복을 당연히 상정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직접적 증거든 간접적 증거, 즉 방증 자료 같은 걸 통해서. 그런데 검찰은 선장의 진술 번복 가능성을 예상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는 실패를 한 겁니다. 예. 그나저나 가장 큰 논란점은 부상당한 조리원들을 그냥 피 흘린 채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는 조리원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 옆을 지나쳐서 탈출을 했던 박기호 기관사에게는 예. 살인죄가 적용된가 살인죄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 그러니까 저대로 놔두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같이 데리고 둘러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쳐 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바로 어제도 튀어나왔고 저도 이 시간 할 때는 아직 이 부분이 명확히 설명이 안 돼서 의문을 표시했었는데 그 기관사가 부상당한 조리원 곁에만 스쳐간 게 아니고 학생과 승객들도 그냥 스쳐 지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리원을 방치한 기관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학생이나 승객들을 방치하고 떠나버린 선장 이하 승무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그렇죠. 않지 않는가. 예. 이 점은 앞으로 항소심, 2심, 3심에서도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즉 부상당한 조리원과 승객을 차별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어제 1심 판결로만 보자면은 결국 검찰이 주요 쟁점 입증에도 모두 실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검찰의 공소유지 능력 또는 그동안의 수사의 미진함 또는 법 적용의 무리함, 실수 뭐 이 다각도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큰 세 가지 쟁점 이겁니다. 퇴선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순환 구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사고가 난 지금 동서 거차도 그 사이에 지금 세월호가 침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점이 과연 협회, 좁은 바다이고 물살이 빠르고 당시 조류가 힘들어서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항해였었느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다 검찰이 입증하려고 했던 것을 재판부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입증 책임은 최종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승무원들에게 적용된 상당수 혐의는 다 무죄를 낸 겁니다. 우선 선장의 퇴선 명령 유무에 대해서는 조금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조타실 승무원 5명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 전부터도.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 승무원들끼리 입을 맞춘 거다. 자기들이 벌을 줄이려고. 예. 벌을 줄이려고 입을 맞춘 것이다라고만 했지 이것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춘 것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이죠, 검찰에.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입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증거를 대라. 그렇죠. 증거를 못 댔으면 그건 검사 당신의 추측, 추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두 번째 쟁점인 순환구호법. 이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순환구호법은 세월호처럼 조난선박 자체 탄 승무원들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배끼리 충돌해가지고 배 하나가 이렇게 뭐 침몰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상대방 선박 승무원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순환, 그러니까 바다에서 항해 중에 재난을 당한 선박의 구호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혼자 가다가 침몰한 거기 때문에 이 법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 순환구호법 해당 조항을 전제로 검찰이 또 적용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선박 혐의가 있었거든요. 예. 이거 역시도 그 모법인 순환구조법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 무죄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선장의 경우에 참 그 검찰로서는 치욕적인 재판이 될 뻔했었습니다. 지금 살인죄 인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특가법 위반 혐의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제일 형량이 가벼운 유기치사상죄가 이제 적용이 돼서 최대치로 언도를 해서 36년을 받은 건데 유기치사상은 말 그대로 유기해서 그대로 버려둠으로써 치사, 죽음에 이르거나 또는 다칠 수 있는 그 죄만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검찰에는 검찰 공소장에는 이 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검찰은 너무 자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부에서 중간에 살인죄가 안 될 경우에 이런 위험이 있으니 유기치사상 혐의로라도 공소장에 하나 걸어둬라. 그래서 재판부 권고를 받아서 검찰이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처음대로 했으면은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죄 그 자체에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검찰이 적용한 그 죄에 대해서 유죄이냐 무죄이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와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사고 지점이 이 얘기는 폭이 10km가 넘었고 사고 구간 그 굉장히 폭이 넓은 거고 사고 당시에는 바람과 파도도 잔단했다. 그리고 조류 속도도 느렸다. 그리고 다른 배의 통행도 없었기 때문에 위험 구역이 아니어서 선장이 꼭 저 배를 지휘하고 운항을 총 책임해야 하는 그 구간은 아니다라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세 가지가 모두 다 기각되거나 무시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거리가 이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관련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인가? 정당 간 대결이 이슈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십니까? 원래는 그렇게 될 사안이 전혀 아니죠. 예. 무상급식은 이명박 정부부터 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패배 이후로 대세로 굳어진 거고 일종의 그 시대 흐름 이렇게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형식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무상급식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전 아무리 찾아봐야 안 나오고요. 서울시의회, 뭐 성남시의회, 부산시의회 그런 데의 급식에 관한 조례인 겁니다. 물론 조례도 법적 효력은 갖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 법의 그 하이어라키라 그래요. 계단별로 이렇게 쭉 따져보면 상당히 하위에 있는 거고 무상보육은 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련법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고요. 2015년부터 이렇게 실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식과 보육은 마치 은행에 같은 사람 이름으로 계정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얼핏 복지라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계정이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는 조례에 근거하고 하나는 법에 근거한다고 해서 두 개가 상하위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에 우선한다. 이런 법 법률적인 것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계정 자체가 다르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나라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무상 보육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예산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라고 할 때는 관련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을 못 주고 있는 중앙정부에 1차적으로 원천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무상 보육할 돈은 없으니 근데 이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급식에서 좀 급식을 하지 않고 그 돈을 이리 돌려서 하라는 건데 그거는 계정 간에 오갈 근거가 없는 돈을 갖다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마치 돈은 안 주면서 뭐 사오라고 심부름 보내는 것 같은 겁니다. 지금 무상보육, 3살부터 5살까지 하겠다고 박근혜 후보가 당시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법에 반영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다. 그리고 필요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고에서 지원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예상외로 침체돼가지고 그 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교육청에다가 니들이 알아서 우선 니들 돈을 좀 써라. 국채를 내든 뭘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느냐. 원래 법에 의하면 이 보육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지만 돈은 중앙정부가 주기로 한 거니까 애초대로 약속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보내는 건 좋은데, 내가 가서 뭐 먹을 거니 뭐니 사올 텐데, 심부름 그 물건 살 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사오라고 하느냐? 나 그런 심부름 못 하겠다. 지금 이런 거죠. 결국은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다시 이것을 정쟁화 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의 프레임이자 진영 논리화함으로써 정치 쟁점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도대체 왜 저거 가지고 싸우지? 이런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